원피스 루피 명장면 탑7. 7위 루피 대 블루노. 로빈이 세계정부의 자발적 납치가 되고 애니에스 로비로 향한 밀짚모자 일당. 루피는 애니에스 로비에서 먼저 선두주자로 돌진해 해군들을 일망타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아 도망치며 고무고무 로켓으로 애니에스 로비 꼭대기 층으로 올라갔죠. 하지만 다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이 블루노가 에어도어로 나타나 루피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마술이냐며 엄청 신기해했죠. 그리고 분위기가 매우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그때 루피가 거기 비켜 소대가리라고 하며 멘탈 공격을 하자 언제까지 날뛸 생각이냐며 블루노가 묻자 죽을 때까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되었죠. 루피가 고무고무 라이플로 성공격을 하고 블루노가 철괴로 후방어를 했는데도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게틀링건을 채로 피하자 루피는 그걸 볼 수 있어 채를 따라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블루노는 얕봤다며 채의 속도를 따라올 줄 몰랐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의 문문열매 능력을 활용해 루피를 다시 몰아세웁니다. 그 후 루피는 기본 공격을 퍼부어도 공격이 먹히지 않자 이래선 안 된다며 아오키지에게 졌을 때 깨달았다며 내가 더 강해지지 않는 이상 동료를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 잃을 수 없으니 전력으로 싸우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세를 바꾸더니 다리에 펌프질을 해 자신의 몸에 증기를 일으키게 했죠. 그리고 넌 이제 나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자신의 기술은 모두 한 단계 진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대사 를 시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무고무 제트 피스톨로 채를 사용하는 블루노를 재빠르게 공격을 해 독자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블루노를 공격해 거의 그러기 상태로 만들었죠. 블루노는 무서워서 에어도어로 빤스러나고 뒤에서 루피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루피는 재빠르게 잘 빠져나갔죠. 그리고 제트 바주카를 맞고 블루노는 리타이어 되었습니다. 6위 루피 대 루치. 워터세븐에서 루치에게 날림당하고 애니에스 로비로 로빈을 구하러 간 루피. 다른 CP9 멤버들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로빈이 정의의 문을 지나기 전에 로빈을 데리고 와야 함으로 로빈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스펜담과 루치가 로빈을 데리고 가는데 루치가 루피의 목소리를 듣고 루피를 막기 위해 루치는 남게 되죠. 그 후 루피와 루치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펜담의 실수로 버스터콜이 걸려 거의 멸망할 위기에도 불구하고 싸웁니다. 처음에 루피가 선빵을 날리지만 루치는 대부분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주먹 맞대결로 서로 날아가죠. 이 장면은 나중에 미래의 루피와 루치가 또 싸우게 되는데 똑같은 구도로 주먹 맞대결이 나와 재밌습니다. 그리고 루치를 날려버리고 로빈을 찾으러 문을 지나가는데 루치에게 킥을 맞고 루피는 날아갑니다.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가 루피는 점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오고 루치가 프랑키를 공격하는 걸 루피가 막는데 네 상대는 나라며 존재를 각인시키는 멋진 멘트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프랑키가 루치에게 당하자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써 루치에게 한 방을 먹입니다. 프랑키는 루피 덕분에 로빈을 쫓으러 가려는 찰나 루치가 레오파드로 변신해 프랑키를 공격하려고 할 때 루피가 또 막습니다. 그리고 계속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기어 세컨드가 풀리고 다시 우세는 루치가 잡습니다. 그 후 기어 서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거인의 총으로 루치를 그냥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기어 서드의 부작용이 찾아와 루피는 꼬맹이 상태로 당할 뻔하지만 루치는 거인의 총 데미지가 있어서 순간 휘청거리죠. 그리고 루피는 기어 세컨드를 다시 쓰고 루치와 싸우는데 루치가 유광권을 3번 사용해 루피를 마지막까지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루피는 쓰러지지 않고 명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제트 게틀링건으로 루치를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루피는 로빈에게 함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루피와 루치의 대결은 17화를 걸쳐 아주 긴 싸움이었죠. 오이 느려. 2년 전 밀짚모자 일당은 파시피스타에게 애먹었고 해군대장 키자루에게도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쿠마에 의해 모두 수련할 수 있는 섬으로 떨어지고 루피가 2년 후에 만날 기약을 하고 밀짚모자 일당들은 서로 수련에 힘썼죠. 그리고 샤본디 제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 루피가 가짜 루피에 의해 센토마루와 파시피스타에게 표적이 됩니다. 이때 파시피스타의 목에서 나오는 빔을 피하는 장면이 레전드였죠. 그리고 제트 피스톨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완벽이었습니다. 느려의 대사는 많은 유튜버와 학생들에게서 밈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파급력이 미쳤었죠. 이 장면과 대사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네요. 4위 루피 대 호디 존스. 2년 후 샤본디 제도에서 루피 일당이 만나 처음으로 떠난 섬이 바로 어인섬이었습니다. 어인섬에서 어쩔 수 없이 루피 일행과 호디 존스 일행이 싸우는 구도가 되었고 시라오시가 아빠를 살려달라고 루피를 부르자 메갈로베에서 루피가 난동을 피우자 배 안에서 루피가 나와 빠른 스피드로 호디 존스의 배를 찾아 쭈아악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한두 명씩 나타나고 2년 후의 전투력은 얼마나 될지 정말 기대됐죠. 그리고 징베는 증오를 대물림 않게 해야 한다며 열심히 지켜온 그 작은 싹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라고 했죠. 그리고 호디 존스는 다시 나타나 징베에게 실망했다며 인간에게 복수는커녕 장본인과 손을 잡는다며 쓸모없는 놈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신이 이 섬의 왕이 되면 모든 걸 바꾸겠다며 올해 열리는 세계회의에서 온 세상의 인간 왕들을 죽여
공포의 해저왕국 전설을 만들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들을 해저로 끌고 와 노예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인족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사라질 거라고 했죠. 그러고 해적들도 우리 신 어인해적단에게도 엎드릴 거라고 자의식 과잉이었죠. 호디 존스는 루피에게 나야말로 새로운 해적왕에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떨거지 집단 같은 10명의 해적단이 뭘 할 수 있겠냐며 우린 10만 군대라고 했죠. 만약 루피가 진다면 호디에게 지배당할 생각을 한 어인섬의 주민들은 루피 일행을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는데 로비는 싸우기 전에 짓밟혀 쥐포가 될 것 같다고 했고 브룩은 10만 명이라 눈이 튀어나오겠다며 담담했죠. 10만 명이 밀짚모자 일당에게 돌진하는 중에 상디와 조로가 투닥투닥 거리는데 그때 루피가 둘의 어깨를 가르고 나아가 레전드 장면이 펼쳐지죠. 바로 폐왕색 패기를 써 5만 군인들을 기절시켜 진짜 미쳤었죠. 그러자 조로는 이 정도는 해주지 않으면 선장 교체지라며 루피가 자랑스럽다는 멘트를 날렸죠. 그리고 루피는 호디 존스에게 넌 내가 날려버려야겠다며 네가 어디서 어떤 왕이 되는 상관없지만 해적의 왕자는 한 명으로 충분하다고 자신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디 존스랑 계속해서 싸우고 바다 속으로가 싸웠지만 루피가 거기에서는 좀 밀렸죠. 그래도 후카보시와 시라우시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싸우는데 루피는 다신 누구도 잃지 않을 거라며 여기서 레드호크가 처음 나오면서 쩔었죠. 이때 기술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무슨 고무가 불이냐 너무 설정 아니냐 사기 아니냐 등등 난무했지만 나중에 루피의 열매가 태양의 신니카 열매라는 게 밝혀지면서 납득을 했죠. 3위 루피 카이도우 폐왕생. 카이도우를 무찌르기 위해 옥상으로 향한 루피와 조로. 이때 로우, 유스타스키드, 킬러도 같이 모였습니다. 그 후 계속 싸우다가 카이도우와 빅맘이 합동 공격 폐해를 퍼붓자 조로가 그걸 막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그 후 루피가 카이도우를 레드호크로 공격하자 카이도우는 그걸 피했고 계속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의 항삼세 라그나라크를 맞고 루피는 기절했죠. 키드와 로우는 빅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 키드와 킬러는 빅맘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루피의 눈을 보며 두 눈을 뭉개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 조로는 로우에게 자신은 한계라며 모든 걸 퍼붓겠다고 합니다. 그 뒤 조로는 로우에게 부탁한다고 했죠. 그리고 조로는 카이도우에게 도발하며 아수라 발검을 써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후 카이도우는 빡치며 로우와 조로를 4명팔괴로 끝내버리죠. 카이도우는 아깝다며 나와 함께라면 세상을 가질 수 있을 텐데라고 자만하는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때 루피가 일어나서 너와라고 하며 같이 있을 수 있겠냐며 우리는 사무라이가 정말 좋다고 했죠. 널 반드시 날려버린다며 자신은 깨달았죠. 루피는 카이도우에게 폐왕색도 두를 수 있는 거지라고 묻자 카이도우는 극소수의 강자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루피에게 공격을 하자 루피는 폐왕색을 둘러 카이도우의 방망이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폐왕색을 두른 공격으로 카이도우에게 퍼부었죠. 이때 정말 카타르시스가 뿜뿜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봐도 봐도 퀄리티가 좋고 명장면이라 다시 봐도 재밌네요. 2위 루피 나미. 원피스 초반에는 나미가 루피 일행과 정을 붙이고 발라티에에서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나미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모았던 것은 아론이 나미의 마을을 지배하면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미는 1억을 모아서 마을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착한 마음씨 때문에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1억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못한 마을 주민들은 아론 일당들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나미는 그걸 막기 위해 달려가 그만하라며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볼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공격하러 가고 나미는 자신의 팔에 억지로 새겼던 아론 문신을 보며 아론을 증오하며 칼로 자신의 팔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고 있던 루피는 나미의 손을 붙잡자 나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후 루피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루피는 나미에게 자신의 밀짚모자를 씌워주고 루피는 당연하지라고 소리쳐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루피 일행들은 아론 일당들을 무찌르러 앞으로 나아갔죠. 1위 레드로크. 사무라이와 함께 카이도우를 무찌르러 간 밀짚모자 일당. 일단 사무라이의 복수를 위해 먼저 카이도우와 사무라이의 결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라이들은 카이도우를 전투력으로 이길 수 없었죠. 그리고 루피와 로우 조로 킬러 유스타스키드가 옥상으로 가 빅맘과 카이도우와 대치 상황이 벌어졌죠. 루피는 갑자기 뭘 인지하고 카이도우와 빅맘이 떠들고 있는 사이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무라이들을 보고 숙연해지고 루피는 키네몬에게 괜찮냐고 하면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했죠. 키네몬은 원통하다고 했으며 저승에서 오뎅님을 마주할 면목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루피에게 와노쿠니를 맡아달라고 하자 루피는 바보야 당연하다며 친구의 나라잖아 했죠. 그 후 카이도우는 루피의 뒤에가 공격하려고 하자 루피가 로우에게 사무라이들을 전부 다 아래로라고 명령하고 카이도우의 공격을 피해 레전드 장면이 나오죠. 이때 작화는 모두 다 놀랐으며 여태까지도 퀄리티가 미쳤다는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레드로크는 잊지 못할 가슴이 웅장해지는 장면이죠. 그 다음 루피가 대사를 치는데 난 몽키디 루피 너희들을 넘고 해적왕이 될 남자다라고 하고 끝나죠. 그 막타멘트까지 완벽하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